안녕하세요, 갱공입니다. 오늘은 이번에 나온 운명의 도전 카드 에피소드에 대한 간략한 설명 및 팁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. 정작 중요한 에피소드 분석은 2탄에서 다룰 예정이니 해당 영상은 가볍게 봐주시기 바랍니다. 첫 번째로, 해당 에피소드는 해당 명성캐를 진행하면 무난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. 두 번째로, 늘 제가 말씀드리는 팁이지만 티켓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로 3단계까지 오픈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왜냐하면 1단계, 2단계 보상에 들어가는 티켓을 아껴서 3단계 보상을 몰아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. 세 번째는 해당 이벤트에 꼭 알아야 할 5가지입니다. 해당 사항만 아시면 이번 이벤트 50%는 알고 가시는 거니까 가볍게 보세요. 고슬고슬 쿠폰입니다. 고슬고슬 쿠폰은 1일 100개만 획득 가능합니다. 해당 티켓은 과거 이벤트들과 마찬가지로 이벤트를 진행하는 재화들을 일부 구입할 수 있습니다. 해당 티켓은 필드 몬스터들 사냥 시 드랍이 가능하며, 특히 크로스필드에서도 드랍하기 때문에 병행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. 티켓으로 구매하는 순서는 테트로 퍼즐 두 가지를 먼저 구매하시고 시리우스 던전 티켓을 사시는 게 좋습니다. 나머지는 본인의 상황에 맞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다음은 고렙 소환석입니다. 해당 소환석은 마독성 마물 컨텐츠인 시리우스 컨텐츠를 즐기는데 필요한 입장권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. 진행은 소환석을 가지고 해당 컨텐츠를 누른 후 점성술사 고슬링에게 이동하시면 됩니다. 소환석은 총 2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난이도에 따라 소모되는 소환석이 다릅니다. 소환석은 시리우스 에피소드 던전에서 드랍으로 얻을 수 있으며, 또한 증표 상점에서 주 단위로 2개 사실 수 있습니다. 끝으로 에피소드 패스에서도 얻으실 수 있습니다. 도전카드입니다. 도전카드는 총 7장으로 소환석으로 소환된 보스몹의 패턴을 추가하는 대신에 추가 보상을 지급합니다. 활성화되면 보스에게 패턴이 추가됩니다. 해당 패턴에 관련해서는 2탄에서 7개 패턴을 모두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2탄을 기대해주세요. 도전카드는 에피소드 던전과 증표 상점 그리고 에피소드 패스에서 얻으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번 이마제는 보수분들 사이에서 평이 좋은 편입니다. 조합은 쌈보를 통한 조합 또는 도도냥을 통한 조합이 좋을 듯합니다. 마지막으로 탈 것인데요. 귀엽습니다. 여기까지 갱공이었습니다. 2탄을 기대해주세요.